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균맨! 우리도 물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우리도 영양분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균이 많아져야지 병을 만들어요. 균이 많아지려면, 증식을 하려면 영양분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추어진 환경이 여름철이라는 거죠. 똑같은 음식물도 여름철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과 겨울철에 또는 냉장고 추운 곳에 보관하는 것과 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달라요. 우리가 균이라고 말하면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이러스는 환경 내에서 증식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의 체계를 활용해서 증식해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 내에서는 얘는 증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형태의 유지에는 춥고 건조한 환경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주로 춥고 건조한 시기에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요. 세균성 감염병은 덥고 습한 시기에 환자 발생이 늘어요. 호흡기 감염병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건조할 때, 환절기, 겨울철 이럴 때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위장관계 감염병은 세균성 감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환자가 많아지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호흡기가 감염병 중에서도 세균성 감염이 있고 위장관계 감염병 중에서도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건 위장관계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예요. 세균맨, 세균맨, 출동이다! 종류마다 많이 다릅니다. 위장관계 감염병만 놓고 보더라도 형색포도알균에 의한 독소로 생기는 감염병은 잠복기가 1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독소를 그냥 섭취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장관내로 들어가서. 그렇지만 뭐 장티푸스라던가 이런 질환들은 잠복기가 꽤 길어질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배탈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그러면 그 직전에 드셨던 음식을 원인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꼭 그렇지 않아요. 뭐 6시간에서 18시간, 뭐 일주일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병원체는 방금 전에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직전에 섭취한 음식을 꼭 의심할 게 아니라 사실 병원에 가면 꽤 긴 기간 음식물에 대한 걸 좀 여쭤보기도 해요. 냉장고에서 잘 보관을 했다면 사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많이 낮기는 합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훨씬 더 좀 주의를 잘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유통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보관이 되어 있지 못했다면 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음식들은 실제로는 완전히 무균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몇 시간만 지나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음식이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었나를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죠.